자, 여기가 컴퍼저의 홈페이지고요. 컴퍼저의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는 g e t c o m p o s e r o r g 로 들어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문서로 들어가서 introduction으로 가보면 이 컴퍼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는데요. 그 중에 설치하는 부분, Linux, Unix, OX 계열은 어떻게 설치하고 윈도우는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. 이거 같이 한번 해보시죠. 우선 윈도우 계열에서는 윈도우로 들어가 보면, 음, using the installer라는 게 있습니다. composer setup.exe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실행을 시키면 composer setu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뜨고요. 여기서 next. 그 다음에,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의 그 php 실행파일이 예,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, 저는 브라우즈를 해서 제 컴퓨터에, 저는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php를 설치했기 때문에 비트나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서 php로 들어가면 ph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저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, next, next 하고 인스톨을 시작하시면 Composer의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그 윈도우 키 알파벳 r을 눌러서 런을 실행시킨 다음에 cmd라고 입력하고요. 그럼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뜨는데 거기에서 컴포저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때 이런 화면이 뜨면 인스톨에 성공하신 겁니다. 예, 그리고 리눅스나 유닉스 또는 OSX에서는 여러 가지 설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. 글로벌리라고 하면은 이 프로, 그... 운영체제 전체에서 컴포저를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는 방법인데요. 거기 보시면 일단은 다운로드 페이지 인스트럭션스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 컴포저 점 phar이라는 프로그램이 어... 설치가 됩니다. 자, 한번 해볼까요? 자, 저는 적당한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저기 있는 그 코드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구요. 자, 다운로드가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뜨죠. 그러면 여기에서 composer.phar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구요. 자, 요거를 다시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, 요렇게 명령을 실행시켜서 composer.phar을 usrlocalbin 밑에다가 놓으라는 얘기입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, 이렇게 되면, 이 전역적으로 composer라고 하는 명령을 어디서든 실행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composer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. 예, 그래서, 저는 저걸 붙여넣기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컴퍼저라고 입력했을 때 이렇게 실행이 되면 컴퍼저 설치에 성공한 겁니다.